네, 캐스터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후장 유독 더 궁금한 종목, 인기 급상승 종목, 임급종으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은 와운의 이광무 파트너,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FOMC 빅 이벤트라는 경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날로 주 중반에 휴장도 있죠. 그리고 2일에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그리고 국내외 각종 경제 지표를 앞두고, 과연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지 지켜봤었는데, 일단 한 주의 시작 출발은 좋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장 어떤 종목들이 또 실시간 올라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임급종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전력주 좀 쉬어가나 싶더니 실적 시즌 다시금 치고 올라섭니다. 11시쯤 깜짝 실적을 발표한 LX 일렉트리 현재 시가 6.7% 탄력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937억 원, 컨센서스가 700억 원대였는데 이를 훌쩍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급등세. 과연 전력 관련주들 다시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인지, 이제 LS 일렉트리 실적과 함께 첫 번째 임급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좀 실적이 나왔죠. 네.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잘 나왔다 볼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뭐 이제 전력기기, 뭐 배전 같은 주요 지금 제품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전력 사업의 호조로 인해서 좀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초과 변압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년 만에 지금 슈퍼 사이클에 돌아온 곳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좀 상당히 많은 것을 바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AI 데이터를 통해서 뭐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지금 거의 다 바꾸고 있다는 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세가 특히 뭐 4월 초부터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LS 일렉트릭, 여기 뭐 효성중공업, 이제 재룡전기 같은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에서 지금 상당히 종가들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시장은 분명히 커가는 게좀 맞지 않나. 특히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5년 정도는 더클수 있다라고 의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실적에 받쳐주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약간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를 매수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눌림목 나오면 매수는 유효해요? 네,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4월 15일 날좀 신고가를 좀 작성하고, 일단 조금 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돌파 매매 혹은 뭐 눌림목이 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매매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관심 있게 좀 보자. 다만 좀 매매는 살짝 좀 미루고 다른 종목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도 후실적이 나왔고, 효성중공업도 조금 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효성중공업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효성중공업도 깜짝 실적을 시연을 했죠. 그리고 오늘 또 대한전선까지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단 LS 일렉트릭은 다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는 유효하나 지금은 보유자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LS 그룹은 좀더 확장을 시켜보면, 오늘 LS 에코에너지도 후실적의 상한가, 그리고 LS까지 뭐 LS 계열사들에 대한 호조뿐만이 아니라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주사로서도 있기 때문에 오늘 흐름 좋거든요. LS 그룹에 대한 기대 또한 유효합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LS 그룹 전체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변압기 쪽이긴 합니다만, 뭐 전선이라든지 여기에 또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밸류 프로그램까지 사실 좀 상당히 많은 모멘텀들이 좀 그룹 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제 지주들로서 무거웠던 지금 LS마저도 오늘 9%대 지금 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LS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9%대 상승했습니다만 사실 뭐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더 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무겁지만 오히려 지주사에 대한 저는 상승 여력은 좀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LS의 상승,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LS 그룹주 내에서는 꼽아주셨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LS 일렉트릭은 보유자 관점에서도 수익 실현 없이 끌고 가는 보유 전략입니까?
저는 LS 일렉트릭을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하되 저는 조금 더 보유를 일정 부분의 좀 비중을 보유를 하면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실적과 함께 LS 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까지 그 안에서도 LS 지주사도 같이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임급종도 살펴볼까요? 네, 요즘 반도체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프로브카드 관련주죠. 마이크로 2 나노가 최근 들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19% 급등이고요. SK하이닉스향 프로브카드 납품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급등입니다. 다른 프로브카드 관련주 SMC&S는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더 갈지 아니면 차익을 염두에 둬야 될지 오늘의 양봉을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이 SK 하이닉스의 협력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이제 큰 호재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호재는 단발성이 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 공장에 대한 증설 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설 이 부지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라면 SK 하이닉스 향으로 계속해서 협력사들은 좀 더 모멘텀을 좀 극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단기 급등세가 좀 빠르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전강 후약으로 해서 장중의 시장에 대한 조정 분위기가 꼭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한 상승 이후에는 수익은 좀 챙겨가면서 분할 매도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모멘텀에 대한 뉴스는 좀 연속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소식이 아마도 좀 머지않아 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20조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그 안에서도 프로브카드 납품 승인을 받은 마이크로2 나노가 조금 더 급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하고 갈 자리다. 더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임은 맞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적절한 비중 조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네, 임급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VI가 발동되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무난한 흐름 이 오후장에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록적인 엔화 약세 흐름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동하는 가운데 시장은 다행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이 무려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엔화와 동조하는 경향이 짙어진 원화도 같은 시간 5원 넘게 오르면서 1,384원을 기록했는데요. 원화 환율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전일 대비 5원 70전 올라서 1,381원 선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외국인의 매수 전환하면서 양주체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현재도 0.91% 굳건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2시가 지나면서 외국인의 매수 전환했고요. 0.86%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VI가 발동된 종목 확인해 보시죠. VI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단기간 내 주가의 급등으로 잠시 거래가 정지되거나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게 전환됐던 종목인데요. 최근 VI가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폴라리스 AI가 12시 20분경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AI도 한 3%대 상승, 좀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오전장에 꿈틀꿈틀거렸던 효성중공업과 SDN, 두산퓨어셀이 12시가 되면서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징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2시 10분경 VI가 발동된 효성중공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 LS 일렉트릭이 차례로 호실적을 발표하며 급등했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은 전거래일에도 7%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 9%대까지 급등, 오후장에도 여전히 8%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두산
퓨어셀이 오전부터 꿈틀거리더니 두산 퓨어셀 우선주와 함께 12시경 VI가 발동됐고요. 이어서 오전장 함께 움직였던 태양광 기업 SDN도 뒤이어서 VI가 발동됐습니다. 또 12시 넘어서는 풍력 발전주들도 급격하게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 보였는데요. CS윈드 그리고 SK오션플랜트 또 뒤를 보면 CS베어링까지 오늘 1%대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는 한 5%대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I가 발동된 종목 안에서 다음 임급종 또 확인해 볼까요? 아, 이 종목 오늘 왜 이렇게 강할까요? 그렇게 못 갔던 쪽이 바로 수소였는데 자, 오늘 모처럼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는 두산 퓨어셀 살펴보겠습니다. 12시경에 VI가 발동됐고요. 오늘 두산 퓨어셀뿐만이 아니라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풍력 일부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도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아직까지 추세에 대한 확신은 안 듭니다만 오늘의 이런 양봉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셀까요? 사실은 이제 뭐 특별한 뉴스나 어떤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뭐 오늘 점심때쯤에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두산이 중국 선양시에서 수소연료 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떤 MOU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사업 기회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아직까지 뭐 런칭이 됐다라고 좀 보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어쨌든 모멘텀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모멘텀의 전환이 있다라고 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뭐 어떤 좀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선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은 안 좋잖아요. 예. 사실 문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좀 이제 하향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온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의 큰 양봉이 물론 의미가 있으려면 좀 더 며칠 정도 좀 양봉이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일 IL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혹은 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양봉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갖고 계셨던 분들이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기회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보시려면 내일 좀 IR을 꼭 확인해 보시면서 네. 올해 좀 사업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산 퓨어셀 오늘 모처럼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내일의 IR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더 확인은 하고 가야 된다. 오히려 비중 조절의 기회로 그 반등을 이용하자라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임급종 네,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죠. 이제는 징글전기를 벗어날 때가 되었는가. 네, 사실 오늘 장중에 윗골이 다는 모습에 아쉽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3%대 힘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자, 조금 전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8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1,600억 원대였기 때문에 이를 웃돈 호실적을 발표하자마자 다시 한번 3%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1분기가 이제 비수기다 보니까 기대가 네. 크지 않았는데 실적 잘 나왔고 사실 여기는 그 모든 진정한 네. 수혜주다. 오늘 유리기판 이슈도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동안 참 답답했었는데 네. 이번만큼은 좀 믿고 볼까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대한 등락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자리를 좀 잘 지켰던 양반 같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1년 반 동안 가격주의 밴드가 1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밴드를 네. 꾸준하게 좀 지켜왔습니다. 뭐 다른 IT 종목들 변동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크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해도 올해 현재까지 주가 움직임이 좀 크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돌려세울 수 있는 좀 기대가 이제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첫 번째는 삼성전기가 이 FCBGA에 대한 기판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LCC에 대한 투입이 차량용 전자 쪽으로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가운데
좀 최근에 와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 안에서도 삼성전기에 대한 제품군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유리 기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유리 기판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삼성 연합이라고 이야기 좀 해줄 정도로 삼성전기의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뭐 유리 기판이라는 소재 안에서 전력 공급에 대한 추이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기의 역할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갇혔었던 박스권이 올해는 좀 빛을 보지 않을까. 네. 그동안에 좀 1년 동안에 모았었던 힘이 좀 응축된 것들이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가가 좀 더 현재 21선을 좀 지켜간다라면은 새로운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올해는 좀 넘어가 보자. 박스권 넘어가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삼성전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MLCC의 수혜, 패키지 기판, 온디바이스 AI 수혜, 그리고 유리 기판의 진정한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가가 답답했었는데 오늘 호실적과 함께 올해만큼은 그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 기대가 있는 만큼 21선을 지킨다면 삼성전기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 긍정적인 올해의 방향 꼽아주셨습니다. 네, 임급종으로 삼성전기의 실적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윤여민 이사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조금 더 빨간불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데이터를 통해서 또 오후장 종목 포착해 보도록 하죠.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떤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천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선입니다. 최상위 대원전선은 지난 거래일에도 거래량 상위에 있었는데 오늘은 전거래일 대비 2배 넘게 급증하면서 거래량 1억 주도 돌파했고요.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전선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태양광 제품에 엄청난 규모의 관세 부과를 요청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사 수혜 기대감에 최근 급등을 보였던 SDN도 보이는데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며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거래량은 3천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꿈의 기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중 HP 테크놀로지는 거래량이 230%가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대외 폴라리스 AI도 2,500만 주를 넘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먼저 YC캠도 보이는데요. 유리기판주로도 분류돼서 탄력을 더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체 개발한 EUV 노광공정용 린스 제품에 글로벌 고객사 양산 라인 평가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대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2 나노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HL 만도도 오래간만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중국 노후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대외 오늘 3월 수출입 데이터 호조 속 미용 의료기기주들도 고개를 드는 가운데 레이저옵텍도 강세, 한국 이커머스 홀딩스의 공개 매수 소식에 커넥트웨이브도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거래량 상위에서도 전선주들이 대거 포진했던 오늘도 많은 전선, 전력설비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오늘 LS 에코에너지도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을 보였는데요. 1분기 시장 추정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기록했고 2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면서 오늘 급등을 보이고 상한가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력설비 수요와 연관된 것은 풍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가온전선과 삼화전기 이렇게 전선주들을 비롯해 풍산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화장품주들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실리콘투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특히 최근 15거래일 연속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실적 발표는 오늘로 예정돼 있지만 현재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의 상황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오후장 포착된 종목에 대한 두 분의 판정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은 리서치 아름 고윤기 이사,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판정해볼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화장품주 수출 호조와 함께 호실적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추세 가장 좋게 올라서고 있는 화장품주 실리콘2 네, 신고가와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더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 분석에는 염정 차장,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고윤기 이사가 각각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부터 염정 차장님, 이 실리콘2가 실적에 대한 기대를 안고 열심히 올라서고 있는데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대보다 더 큰 실적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실리콘2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화장품 중소형주들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리콘2는 좀 다른 종목과는 좀 다른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죠. 직접 화장품을 만든다라기보다 우리나라의 그 중소 브랜드들을 해외에 자사 사이트몰을 통해서 판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게끔 한마디로 역직구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2는 지금 우리나라 중소형 업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리콘2가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로서 수출 통관 대행 업무까지 수행을 하면서 지금 직접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영업이 세일즈가 어려운 이런 중소기업까지도 실리콘2를 통해서 많은 화장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영향력이 좀 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매출 구성은 CA라고 해서 기업 쪽으로 기업으로 직접 매출 구성하는 게 한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 고객 쪽으로 직접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전체 매출액의 한 5%, 그리고 풀필먼트 사업을 영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풀필먼트 사업 영역이 사실은 작년부터 좀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풀필먼트 쪽은 한마디로 자체 어떤 물류 창고를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바로바로 어떤 그 공급이 이루어져 보니까 좀 빠른 유통이 가능하고요. 그에 따른 비중이요. 2021년도에는 풀필먼트 사업에 대한 비중이 4% 정도에 불과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풀필먼트 쪽에 대한 매출 비중 15%까지 늘었다라고 보면서 이를 통해서 빠르게 외형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실리콘2는 작년 3분기에서 4분기의 매출액이 빠르게 급증을 하면서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쉼 없이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장 좀 좋은 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실리콘2 물론 작년 3, 4분기에 워낙에 좀 실적 좋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 피크아웃이라기보다 워낙에 3, 4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1분기가 다소 조금 좀 부진하더라도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2년 전 대비해서 매출이 2배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적어도 30, 40%의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작년에 워낙에 영업 이익률이 13%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다소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 부분에서는 살짝 주춤할 수 있겠지만 외형 성장은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리콘2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역시 그 플랫폼을 통해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그 기대감을 주가로도 여실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윤기 이사님, 이제 기술적 분석을 들어봐야 될 텐데 사실 차트 흐름만 보면 내 종목의 차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왔고 오늘 또 그 고가권에서 또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아니면 갈 수 있는 힘을 더 볼 수 있는 자리인지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과 다른 점이라고 있다면 바로 중국 매출 없이 이렇게 좀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동안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매출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중국의 매출 비중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동남아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예정이고 4월부터는 일단 베트남을 거점 지역으로 세 번째로 잡아놓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리스크 위인을 하나 뽑자면은 아무래도 배송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물류비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요 정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과 함께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너무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여지는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단기 저항대 구간인 11,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평균선상 지금 정배열인 뭐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지만 이격도 자체가 지금 대부분 다 100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로서는 조금 과열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 하회 전까지는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4,000원 정도 미만인 경우에는 한번 진입을 노릴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한번 조금 빠르게 진입을 해본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종목의 매매 방법 중에 하나인 종가 베팅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4월 1일부터 외국인이 지금 66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물론 기관 같은 경우는 136만 주 매도이지만 어제와 오늘부터 지금 투신권과 기타 법인을 통해서 기관 또한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는 점은 수급적으로도 약간은 좀 눈에 띄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과 그리고 차트에 대한 흐름 그리고 주요 이제 이평선을 기반으로 해서 실리콘투에 대해서 각각 또 분석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더 달릴 수 있을지 두 분의 판정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자, 이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고 실적과 함께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실리콘투에 대한 두 분의 판정은 기업 분석은 쉬어갈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은 더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각각 엇갈린 판정을 주셨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통해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은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하심은 일단 실적 좋고 앞으로도 실적 기대는 높지만 지금 주가 자리는 살짝 부담스럽다의 의견이신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되게 손색이 없는 차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 전반적인 섹터의 상승이 있었고 그중에서 실리콘투는 뭐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에 좀 눌림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실리콘투 역시 조정을 통해서 매수 기회는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거다.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눌림 시 눌림목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술적 분석은 더 갈 수 있는 힘을 짚어주셨지만 신규 매수를 한다면 14,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또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차익 시절 또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한 전략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뭐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다 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세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좀 매수가 들어왔고 오히려 세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중장기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좀 양호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회되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평선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보유자의 관점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조정을 이용을 해보자. 그리고 실적 발표 날 세론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실리콘투에 대한 두 분의 판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겨뤄볼까요? 오늘의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겨루기 종목의 성과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염정 차장의 하나투어대 그리고 고용기 이사의 JTC 두 종목 모두 사실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조금 더 강한 힘을
모습을 보여줬던 JTC가 네, 승리 도장을 가져갑니다. 아, 하나투어도 다른 날이었으면 승리 도장을 받았을 텐데 일단 JTC의 힘이 좋았거든요. 요즘 일본 가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인다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주가 흐름 더 가져갈까요? 일단 뭐 엔조가 뭐 지금 역대 지금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만큼 일본에 대한 어떤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인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또 날씨도 풀리다 보니까 이제 일본형에 대한 어떤 여행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사가의 어떤 영업 재개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JTC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기관 수급이나 어떤 수급적인 특징이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 약간 좀 꼬여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5월달 결산 실적 나오고 나서는 관리 종목 해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도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염정 차장님 네. 요즘에 매각설이 돌더라고요. 짧게 네. 주가에 미친 영향을 좀 체크해보고 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투어를 설명드릴 때 매각설로 인해서 사실 급락한 부분에 대한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드린 네. 것 같습니다. 매각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기업의 본연의 가치만으로도 지금은 주가 수준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그래도 좋은 흐름 보였고 오늘 살짝 눌림목이 있지만 눌림목시 저는 재매수 관점 네. 또는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모두 최근 들어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겨뤄볼까요? 네, 염정 차장은 마녀공장, 이에 맞서는 네, 고용기사의 동은 아나텍입니다. 염정 차장님은 클리오도 좋았죠, APR도 좋았는데 요즘 미용 쪽으로 굉장히 종목을 잘 뽑아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마녀공장이네요. 네. 제가 최근에 좀 미용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네,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많은데. 네, 일단 마녀공장 가지고 온 이유는 역시나 이 종목 역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눌린 종목,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중으로 저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녀공장 역시도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밑에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상장한 종목이에요. 화장품 종목이고 지금 다른 뭐 클리오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뭐 색조화장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마녀공장은 뭐 클렌징이라든지 스킨케어, 기초 케어 쪽에 좀 특화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녀공장 역시도 미국 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한 3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을 한다는 소식이 좀 나왔었죠. 네. 아마 3분기,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한 3분기 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뿐만 아니고 미국의 최대 멀티샵 얼타라는 멀티샵에도 입점을 통해서 현지에서의 공략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내 매출액 역시도 올리브영을 통해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가는 네. 지금 18,000원대가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녀 공장에 또 맞서는 고용기사의 동은 아나텍입니다. 리서치 아르메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직접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 일단 키포인트는 중국 궈차오의 열풍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궈차오가 뭐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물건을 많이 쓰는 그런 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판매량이 이제 중국에서도 3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을 했고 오히려 그런 구간을 비아디라든지 샤오미가 차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핸드폰도 아이폰 하면은 이제 중국이 넘버 원이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 6주간 매출이 25%를 감소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의 그 스마트폰의 매출이 64%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동은 아나텍은 화웨이 스마트폰의 출고량에 따른 OIS 점유율을 지금 80% 정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화웨이 스마트폰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동은 아나텍에 대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지금 횡보한 그런 네. 상황이고요. 신사업으로 일단 전장용 햅틱의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독점 납품 중이고 미국의 그 메타의 지금 협력사로 지금 등재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XR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한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액 혈당 측정기를 지금 서울 성모병원과 함께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 혁신 의료기기 승인 신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큼 결론적으로 중국 매출과 함께 그리고 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부담이 전혀 없는 두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마녀공장과 동은아나테 다음 주도 어디에 승리 두장이 찍힐지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윤기 이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